내비도 내비도 제천으로 가라고 하네요. 도대체 왜 제천으로 가라고 하냐고요? 제천이 올겨울 아주 특별한 겨울왕국 세상이니까요. 평범함을 거부하는 특별한 욕구들음과 도심 한가운데 펼쳐진 겨울왕국 세상을 만나러 제천으로 떠나볼게요. 제천에 아주 특별한 얼음 세상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산을 호르고 또 홀라! 눈도 없는 이 높은 산에 도대체 무슨 얼음왕국이 있다는 걸까요? 아유,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아니, 다름이 아니고요. 네. 굉장히 높네요. 높죠, 여기 높죠. 오락산이니까. 이곳에 오면요, 네. 그 특별한 얼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보면 눈도 안 왔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뭐 추운 겨울에 아마 환상의 얼음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기는. 여기서 네네. 환상의 얼음 잔치가 열린다고요? 네, 조금만 돌아가면 보덕굴이라고 거기서 땅에서 막 솟아오르는 아마 얼음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땅에서 솟는다고요? 이곳은 제천 월악산에 있는 포도감. 정말 땅에서 솟는 신비한 얼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얼음이 있다는 건지 일단 스님을 따라가 봅니다. 예, 아니 또 내려가요? 네. 우와. 아, 예, 예. 아이고. 아, 더 내려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스님, 아직도 멀었나요? 다 왔습니다. 바로 저기입니다. 보시죠. 예, 어디요? 저게 사실인가요? 네, 이쁘죠. 언빌리버블! 눈으로 먹어도 믿기지 않는 땅에서 솟아오른 고드름입니다. 고드름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편견은 버려라! 이것이야말로 상식 파괴! 평범함을 거부한 특별한 얼음 세상입니다. 정말 영롱하고 아름답네요. 스님, 저 볼 좀 한번 꼬집어주세요. 아, 진짜 사실이네요. 그럼요. 아니, 저는 이 얼음이 그 지붕이나 이런 데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위로 올라와요? 예, 여기는요, 가을에 이제 비가 온 것이 흙에서 있다가 방울방울 떨어져서 날이 추우면 추울수록에 더 견고하고 더 아주 영롱한 얼음이 땅에서 솟아올라오죠. 그렇습니다. 동굴 천장에서 아래로 하나 둘 떨어진 물방울이 이렇게 영롱하고 아름다운 역고드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이게 실화냐 묻고 싶을 정도로 신기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뿜내고 있었습니다. 12월 한 중순경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달이 제일 피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정 지나고 정월 반 보름 되면 아마 그때는 녹아서 자연스럽게 다 녹아버립니다. 이제 그때. 추운 겨울이 아니면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겨울이 만들어낸 신기한 역고드름으로 이곳 제천 보덕굴은 특별한 겨울왕국이 됩니다. 이 신기한 보덕굴 역고드름을 사진으로 담고자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끊임없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보도감의 이 동굴을 예. 역고드름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최고일 거예요. 올 때마다 이 역고드름의 모습이 진짜 신기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역고드름 하나하나 저마다 다른 모양,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자연이 빚은 예술. 매일매일 모양을 바꾸어 빚어내는 작품이 아닐까요? 자연이 빚어낸 멋진 예술 세계에 마음까지 숙연해지더라고요. 보덕굴에 오면 사실 저쪽에 보덕암에 오는 것보다 여기 환심을 막 이렇게 그게 뭐 힐링이지 않을까 막 즐겁고 또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면은 아마 반은 자기가 어떤 소원성취를 하지 않나 막 기쁨을 느끼니까 보면 볼수록 정말 신기한 얼음 세상. 평범함을 거부하는 특별한 역고드름이 있는 제천 보덕굴이었습니다. 또 다른 얼음 세상을 찾아 이번에는 제천 시내로 떠나봅니다. 제천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아주 특별한 얼음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즐거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나불고 제천의 특별한 얼음 세상 야외 스케이트장입니다.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요. 스케이트 타러 고고! 아유, 신나. 아, 여기도 얼음이 있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제천시 야외 스케이트장입니다. 아, 스케이트장이에요? 그럼 네네. 저도 탈 수 있는 건가요? 네, 2월 14일까지 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안정권이네요. 오늘 탈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럼 한번 타보시죠.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 필요한 게 있죠. 이곳에선 스케이트 장비를 대여할 수 있었는데요. 발치수에 맞는 스케이트화도 있고 이렇게 헬멧도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모든 준비 완료! 일단은 어떻게 타야 될지도 몰라요. 처음이거든요. 네네. 자세를 숙이고 예. 옆으로 미셔야 되거든요. 옆으로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걷는 것처럼 하시는 예. 옆으로 밀면서 타야 돼요. 이렇게 밀으라고요? 네네. 옆으로 밀을 때 뒤로 밀어요? 아니요, 그냥 옆으로 살짝 뒤로 가면서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요? 네네. 이렇게? 자, 도전! 신나 신나! 아이스 스케이팅!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어려웠습니다. 아프다, 너무 아프다! 이곳은 도심 한복판에 들어선 야외 스케이트장이라 접근성이 좋아서 연일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신나게 겨울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심 한복판에 이런 야외 스케이트장이 생겼을까요? 이곳은 원래 동명초등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제천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동계 스포츠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곳을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매력!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스케이트장이니까요. 조금만 익히면 금세 이렇게 능숙하게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답니다. 와우, 잘 타네요. 부럽다. 어린 아이들과 저 같은 초보자들에게 반가운 썰매도 있습니다.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와다. 제천 야외 스케이트장 짱입니다. 아이고, 저를 기다려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제천시가 금년도에 야심차게 준비한 제1회 겨울 벚꽃 축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겨울 벚꽃 축제가 네, 이루어진 현장이라고요? 네. 어디가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네, 조금 있으면 여기가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장소로 바뀔 겁니다. 예, 네, 저랑 같이 카운트다운 해보시겠습니까? 카운트다운요? 네. 아니, 이 남녀가 해본 경험이 있지만 난잡기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3부터 갈까요? 네. 3, 2, 1!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대박! 화려한 조명이 들어오니 딴 세상이 되었는데요. 동물과 캐릭터 등 다양한 조형물에 LED 조명을 가미해 특별한 겨울왕국으로 변신했습니다. 제천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겨울 벚꽃 축제는요,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개최되고요. 저희 1월 18일 5시 반부터 제천시 문화의 거리에서 개막 점등 행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막 점등 행사는 노라조 스탠딩 파티와 레이저쇼, 그 점등 퍼포먼스까지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꼭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겨울 왕국을 꿈꾸시나요? 제천에서 열리는 겨울 벚꽃 축제가 있습니다. LED 조명을 이용한 다양한 조형물과 겨울 벚꽃나무에서 낭만적인 하루를 꿈꿀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와의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특별한 프로포즈 이벤트도 할 수 있다네요. 올겨울 제천은 아주 특별한 겨울 왕국이라구나! 여러분, 제천 겨울 왕국으로 놀러오세요! 겨울을 신나게 보내고 싶다면 제천으로 오세요! 도심 한복판에 마련된 신나는 야외 스케이트장과 저녁엔 겨울 벚꽃 축제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올겨울 제천은 겨울 왕국이랍니다!